최근 중국에서 도시 규획 건설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은 37년 만에 다시 재개된 중앙도시 업무회의 문건으로 13차 5개년 계획 기간보다 심지어 더 오랜 기간에 중국 도시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향후 중국은 폐쇄식 아파트 단지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폐쇄식 아파트 단지도 점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안전 외에도 전문가는 법률 차원에서 개방된 아파트 단지는 운영 과정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물권법 사법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前面刚刚结束的中央城市工作会议的第一审，我们现在建立这个现代化的城市，那一些理念是吧？对一些举措，对应该与时俱进。我们作为这个这个司法机关，我们相信我们将通过这个财产权的保障法律化进程，它这个相关的这个权益保护啊，一定会得到很好的协调。我们将密切关注，并积极应对。